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통에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회 수학선생입니다. 나트회 근성학 특강, 오늘은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편을 나누고 남자다움 또 여자다움 이런 것들이 죄악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14일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참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인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아주 인간다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선원이었던 찰스 레이틀러라는 사람이 몇 년이 지나서 그 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승무원이 많았지만 살아남은 승무원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비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혼자 유일하게 살아난 승무원이고 그리고 닫았던 입을 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사세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맘만 먹으면 타이타닉을 몇 대도 만들 수 있었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부자에게 너그럽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도 족장이 더 많은 힘을 누렸습니다. 많이는 평등하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서양도 마찬가지겠죠. 선원들이 그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구명보트에 타기를 권합니다. 그때 이 세계 최고의 부자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부인만 태우죠. 가진 게 많기에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명예를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이 에스터 사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적어도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공한 은행가인 구겐하임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공한 은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명예로운 죽음을 택합니다. 멋진 파티복을 입고 배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배에 같이 타지 않았던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적어도 이 배 안에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죽어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명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백화점의 창업주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67세였어요. 노인이시죠. 선원들이 배에 타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두 번째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를 태우려고 합니다. 63세 된 자신의 아내를 구명조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 부인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죠. 살고 싶은 마음과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이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 부부를 위해서 뉴욕에는 기념비까지 세워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기심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은 아름답고 소수의 테이커라고 불리는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당황해서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명예롭게 죽음을 택함으로써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프랑스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배에 태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이들만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음을 선택해요. 살고 싶었겠죠. 그게 명예라고요. 두 아이는 구조돼서 아이들 어머니를 만나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다시 못 만납니다. 아이들 속에 그 아버지는 저는 영웅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 타이타닉에서는 비겁하게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여장을 하고 그 배에 올라탄 사람도 있었어요.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냐는 얘기야.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신혼이잖아. 남편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기절시켜요. 그리고 배에 태워보내요. 살고 싶었겠죠. 이제 막 신혼인데. 근데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부인만 살려요. 이 부인은 끝끝내 재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생존자 모임에 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엄마야. 엄마가 아이들을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구명보트가 만선이 되었어요. 근데 한 여성분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하면서 엄마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을 죽음을 선택해요.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 여성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자 중에는 그때 어마어마한 유람선의 출항시기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점유인사가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어디에서도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양보하라는 그런 명령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남녀가 나뉘었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남자고 여러분의 엄마가 여자예요. 근데 남녀로 구분을 하고 경상도 전라도로 구분하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 마음이에요. 저는 공부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살아보면서, 사실 살아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중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도 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죠. 그 사건들은 괴담이 많아요. 이유는 왜 그렇죠? 갑작스럽기 때문이에요. 급작스러운 재난이기 때문에 괴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대구 지하철 사건에는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구 지하철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슬픕니다. 한 이상한 사람이 지하철에다 불을 질러요. 그때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내려.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편의 지하철이 여기 정차를 해버린 거야.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매뉴얼대로 문을 잠궈버립니다. 차장이. 그러면서 그 지하철이 열리지 않고 그 안에 있던 분들은 질식에서 돌아가시죠.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수학여행 가는데 신발을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사오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죠. 신발을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냅니다. 야, 너 싫어졌어. 꺼져. 가슴 아프죠. 자신을 쉽게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라니까.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보낸 문자나 이런 걸 봤더니 사랑해요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미안해요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이 흉흉합니다. 부인이 전 남편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을까요? 우린 그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타닉 사건에서도,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도, 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착하게 사는 걸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는 근성이 다릅니다. 좀 더 멋지고 행복한 하루를 삽시다. 감사합니다.